어프로치로 한 다섯 타는 그냥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 이동해야 오른발이 떨어져요. 사이드 스핀이 생기고 백 스핀이 생깁니다. 대각선으로. 선수들도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팟세이브율 1위 하셨잖아요. 네. 그 팟세이브율의 그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100타 정도 치시면 어프로치로 한 5타는 그냥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을 많이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미스가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서 터치가 좀 잘 안 나오는 걸 많이 봐요. 뭐 채가 너무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짧게 캐리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머리에 맞아서 또 날아간다든가. 근데 이제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 20m, 한 15m 안쪽 어프로치는 이 공위치와 체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체중, 네. 공위치. 네, 네, 체중은 거의 왼발에 한 90% 이상 두고요. 네. 네. 그리고 실수, 왼쪽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짧은 어프로치 하신다고 왼쪽에 두고 그냥 이렇게 팔로만 쳐버리세요. 팔로만 치시면 안 되고 왼쪽에 두고 치는 만큼 아무리 짧아도 이렇게 중심 이동해야 오른발이 떨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회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체중을 왼쪽에 뒀지만 오른발이 안 따라가면 이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이동이 안 되고 제자리에 있는 느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뭐 3m, 5m를 하시더라도 체중 왼발 그리고 공위치는 항상 오른발 앞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발 앞쪽에 두고 그냥 편하게 들었다가 요만큼이라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왼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경직되지가 않겠네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도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거의 왼발로 서요. 이렇게 왼발로 서서 한 발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체중이 가게 이렇게 왼쪽에 두고 오른발은 그냥 디뎌만 두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체중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하실 때도 이렇게 치면서 오른발로 이렇게 디디면 안 되고요. 얘는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왼발에 있게. 되게 이거 좀 특이한데요? 아,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봤을 때 이거 고난이도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 자세로 하시면 몸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도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짧은 1, 20m 거리도 그냥 핀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선수들이나 저희가 연습할 때 보면은 이제 항상 구르잖아요. 구르는 걸 계산하고 저희는 떨어뜨릴 핀을 안 봐요. 떨어뜨릴 지점을 보고 연습을 하고 거길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내가 여기 떨어졌을 때 얼만큼 내 체는 어느 정도 구르는지 내 52도는 여기 떨어져서 얼만큼 구르는지 그 비율을 잘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 자세가 딱 잡히고 나서는 코스에서 상황에 따라서 띄우기도 해야 하고 굴리는 상황도 있을 텐데 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아마추어 분들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띄운다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로프트만 잘 활용해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6도 샌드웨치입니다. 근데 56도 샌드웨치를 어드레스 때만 약간 눕혀놔도 각도가 훨씬 더 하늘로 뜰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져서요. 똑같이 체중은 왼발에 놓고 헤드를 먼저 많이 눕혀놓고 시작을 하셔보시면 그냥 눕히고만 이 변화만 가지고도 탄도가 훨씬 떠요. 그리고 치고 나서 이 클럽을 지면에 낮게 유지한다라고 해야지 미스샷이 안 납니다. 띄울 때 이거를 띄고 올리려고 이렇게 팔로우를 모션을 과하게 하는 순간 미스샷으로 탑핑도 나고요. 뒷땅도 나고요. 자, 헤드를 잘 열었는데 나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 열어놓은 페이스가 미스샷 탑볼 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요, 궤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틱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놓고요. 그냥 똑같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기준으로 평소보다 이 하늘색 스틱 방향으로 궤도가 멀리 갔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으로만 어프로치를 해주시면요. 사이드 스핀이 생기고 백 스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체중 똑같이 왼발에 놓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그냥 원래 그냥 어프로치는 이런 자세죠. 옆에서 채가 다니는 길이 그냥 똑바로 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서 이제 띄우는 상태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늘색 스틱을 따라서 다닌다 생각하고 궤도만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확실히 그린에서 공이 딱 떨어져서 사이드 스핀이 생기면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띄워서 세우는 그런 어프로치를 궤도로도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굴릴 때는 공을 약간 오른발에 놓고 하는 겁니다. 굴릴 때는요, 굳이 샌드웨치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럽을 아예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A웨치, 피칭웨치 이런 것들은 로프트가 보통 클럽당 4도에서 5도, 그러니까 4도씩은 최소한 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칭은 훨씬 로프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56도와 피칭은 벌써 놓여져 있는 이 로프트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굴리기가 좋은 채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8번 아이언으로도 굴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피칭으로 먼저 해보시고요. 9번도 해보시고요. 내가 어떤 그 스윙 크기에 있어서 컨트롤하기 편하다 그런 채가 있습니다. 그 채 하나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칭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굴릴 때는 오른발에 두면 훨씬 더 로프트 앵글을 살려서 쉽게 굴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기본 어프로치를 똑같은 자세로 해볼게요. 그냥 해도 피칭 각도 서 있죠? 공 위치 오른발에 놨죠? 이미 잘 굴러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어프로치를 오른발에 놓고 똑같이 체중은 왼발입니다. 보리치만 두고 쳐도 굴러가는데 어떻게 치느냐에 대해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퍼터를 상상하시면 돼요. 퍼터할 때 우리가 손목을 사용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헤드가 비교적 다른 이런 샷보다는 높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게 다니죠. 그래서 약간 쓰러진다? 이런 느낌으로 쓰러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런 느낌으로 하면요. 쉽게 굴리실 수가 있어요. 샷을 임팩트 순간에는요.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퍼터 스트로크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드럽게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너무 임팩트를 가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만 해도 굴리기가 충분히 쉽게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